뭐 일단 어렵게 이제 롤드컵 와가지고 이렇게 오늘 첫 경기 치르고 그래도 이겨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첫 단추를 그래도 잘 꿰맨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남은 두 팀이 워낙 이제 각 지역에서 워낙 유명한 팀들이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죽음의 조라기보다는 되게 그냥 전체적으로 실력이 비슷한 팀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는 뭐 시조나 솔직히 말해 비조를 제외하고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뭐 어디 조든지 다질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마음이나 이제 좀 컨트롤하는 게좀 편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년 저희가 우승했던 그런 조합으로 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평가 당연히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그만큼 이제 지금 나오는 선수가 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너무 그런 시선으로만 보시지 말고 그냥 뭐꼭 선수가 바뀌어서 저희가 옛날보다 못해진 게 아니고 그냥 뭐제 개인적인 폼 문제도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팀워크도 조금 옛날만큼 그렇게 약간 부드럽지가 않은 문제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걱정이 되네요. 신인 선수인데 그런 평가가 계속 생기면은 그래도 멘탈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또 보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 만큼 좀 장난도 많고 또 이제 멘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딱히 되게 경기 초반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멘탈적인 문제는 아직 보여지지가 않아서 되게 약간 대견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쇼맥 선수 지금 되게 한국에서 엄청 잘하고 또 이제 롤드컵 선발전에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롤드컵 와가지고 플레이에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저희 조에 왔는데 그래서 그냥 뭐 누가 뭐 잘한다 이런 거기보다는 지금 담원 자체가 기세적으로 IG보다는 좀더 우세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약간 불리한 입장에서 연습을 이제 열심히 하고 이런 걸로 이제 담원은 충분히 이길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IG가 조금 신기한 팀인 게 진짜 준비가 정말 잘 되면 누구랑도 안 꿀리거든요. 준비가 안 되면은 진짜 누구한테라도 질수 있고 그래서 뭐 평소에 워낙 이제 담원 이제 김선수 코치 워낙 친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서로 이제 오가는 얘기도 있고 담원 요즘 너무 잘한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기 해보면 알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결승 가서 이제 우승을 하고 싶은 게 당연한 목표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뭐 프로 선수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그냥 일단 최대한 16강에 떨어지지 않아서 좋겠고 혹시 지더라도 이제 조금 너무 이제 짓는 모습이 좀 추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IG 같은 모습을 충분히 보여드리고 또 그랬을 때 지는 게 팬분들이 봤을 때나 저희 개인적인 마음으로도 되게 덜 손해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평가 자체가 되게 냉정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냉정한 평가가 없으면은 이제 여러 뭐 이제 이제 게임을 하시는 플레이어분들에서도 이제 당연히 좀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는 그냥 보여준 이 시즌 내에 보여준 뭐 임팩트대로 정말 탑 20 선수가 잘 뽑혀서 생각을 하고 제가 못 뽑히고 이제 높은 데 있지 않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그 시즌에 그 시즌에 그냥 좋은 모습을 못 보였더라는 말씀이니까 뭐 잘해야죠. 네. 약간 기분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냥 저한테 되게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한국 팬분들 가끔 이제 정말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아마 제가 KT 있었을 때 이제 팬분들 같은데 정말 아직까지 기억해 주시는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이제 팬이 없으면은 저희가 이제 뭐 게임하는 이유도 없고 팬이 이기기 때문에 저희가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대회를 할수 있는 거라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IG 팀이 작년에 우승팀이고 이번에는 좋은 모습을 그렇게 많이 못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IG 팀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